50대. 한국아. 야, 너 이제 한국이 50대 맞았다, 이제. 어,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정말, 어? 50대 맞아볼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키가 커서 고민이라는 언니 사연 잘 봤습니다. 예전에 나왔었죠. 예, 안녕하세요. 나오셨더라고요. 자, 숨속의 난장이들. 어머,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저는요, 그 언니가 너무 부러워요. 어? 저는요, 제 키는요, 1m 82cm입니다. 1m 82cm입니다. 와. 근데 제 나이는 몇 살이냐고요? 그 언니는 27살에 1m 81이었죠. 저는요, 14살인데, 14살인데. 앞으로 한창 클 나이인데, 크다. 응? 이놈의 키 때문에 저는 어디 가나 주목을 받아요. 버스에서도요,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했죠. 아이고! 할머니 감기 걸렸어. 돌아가셔, 네. 어디 있어? 예, 네. 여기. 아이고, 학생 고마워. 근데 대체 키가 몇이야? 커도 너무 크네. 병원은 가봤어? 엄마가 많이 속상하시겠네. 네. 형이 속상한 것 같아요. 되게 속상해요, 지금. 작아도 너무 작아. 아니, 뒷좌석에 있던 학생들이 키득키득거리는데 너무 민망해서 중간에 내려버렸답니다. 무엇보다도 저 학교에 가기 정말 싫어요. 교실에 들어서면 애들이 놀려요. 와! 진격의 거인! 어? 진격의 거인! 학교 왔다! 중학교 1학년이니까, 예. 중학교 1학년생이니까. 수업 시간에 뒤에 앉은 남자애가 발로 책상을 툭툭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제발 하지 마! 그러니까요, 걔가 깐죽대면서요. 야, 뭐 어쩌려고, 어? 네가 키 큰 거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어? 키 빼고 뭐 있냐고, 어쨌건데, 어쨌건데. 밉다, 미워. 어, 얄미워. 네가 어쨌건데, 키만 커가지고. 아니, 수업 끝나고 화장실 가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키 큰 게 죄냐고요. 저요?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려고요. 허리를 굽히고 다니고요. 혹시나 키가 작아질까 항상 정수리를 꾹꾹 누르면서 다녀요. 그런데 아직 선장판이 열려 있어서 앞으로도 더 클 거라네요. 아, 14살인데. 정말 저 어떡해요. 야, 진짜. 14살하고 고민의 그 차원이 다르네요. 다르죠. 아니, 고민이죠. 큰 고민이고 그럼요. 14살의 큰 고민이거든요. 그럼요.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죠. 보여주세요. 응? 와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뒤에. 응? 와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뒤에.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나도 저기 앉아 있어. 깜짝 놀랐어. 어른이에요. 아니, 깜짝이야. 키도 크고 조수끼 많아요. 아니, 저 여자 150kg지, 지금. 뭐 있어요? 한 장 더요? 우와! 아이고야! 우와! 아이고야! 여기서 커졌네, 갑자기. 담을 넘었네.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요. 바퀴가 보이겠어요? 보여요. 아니, 사람은 참 자기가 부족한 것만 보나 봐요. 저 많은 사진 속에 주인공을 봐야 되잖아. 전 뚱뚱하네, 이 친구. 나도 왔어요. 나도 왔어요, 저 친구. 어, 쟤, 어머, 나 같아. 뭐 이런 거. 아직도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고민인 여중생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와, 써보세요, 한번 두 분이. 우와. 와. 아니, 우리 한번 다 일어나보죠, 한번. 예. 그래요? 저희가 79. 그렇고. 우리가 79. 다 일어나고, 예, 다 일어나보죠, 뭐. 아, 예. 저 지가 내려가지고. 예, 예, 예. 지가 너무 내려가지고. 못 일어나세요, 그 우리 다 써봐요. 우와. 아직 웃기지 마. 아직 웃기지 마. 아직 웃기지 마. 오. 오. 자, 이제 갑시다. 자. 다 앉아요. 다 앉아요. 자, 빅잼이 갑니다.